야,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밟고 가나 어쩌려고 이 칼은 해보긴 했지. 안 해봤으니까. 나는 항상 새로운 요리를 할 때 너랑 와. 비 오는 날 태안의 해안가에서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한 달팽이들. 시간을 거슬러가 도착 직후에 숙소에 미리 도착해 짐을 풀어놨었다. 다음날 이발관이 태안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숙소를 잡아놨었기 때문이다. 어, 나 그 다리 마음에 들었어. 그치. 약간 좀 옛날 다리잖아. 폭 같은 거 보면 옛날 길이잖아. 그니까. 사실 저 우리 모텔들도 조금 오래된 데고. 저 조금이 아니라 확실히 오래 되긴 했는데. 그 옛날 길 가서 다른 공간으로 딱 들어간다는 느낌? 그니까. 약간 과거로 이렇게 딱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 가는 RPG 게임이 있으면 뭔가 던전 가는 계획처럼. 보통 모텔들은 펜션도 아니고 모텔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. 그치. 아, 근데 저 테이블 하나인 거 보니까 약간 우리가 선착순 그런 거 있잖아. 눈치 게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해. 아, 근데 뭐 근데 왠지 저기 분위기 저런데 분위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껴요 너도 껴 이리 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뭐 사람들 막 비 오고 그래서 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예측은 틀렸다. 그러니까 비 온다고 사람들이 없지도 않았고 테이블이 한두 개도 아니었다.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시는 거죠? 저희 거실 주방이라고 할 수 있죠. 장점이 조리가 된다. 밖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는데. 근데 개수대가 밖에 없다는 거. 안에서 씻을 수, 밖에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씻어갖고 나와야 돼. 크기가 딱 되네. 얘는 구이바다 지붕 뚜껑 지붕이 된다. 이 칼은 속뼈 자르는 칼입니다. 맞지? TMI.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. 양배추 뼈도 지금 아주 예쁘게 잘린다. 네, 잘 잘린다. 이 화장실에서 양배추 채 썰은 사람은 이 모텔 20년의 역사 중에 내가 처음일 수도 있어. 계란 몇 개 들어가나요? 계란 4개. 계란을 4개 내어줘야 되는 이유는 4개밖에 못 챙겨먹어요. 계란은 많이 써. 역시 프로틴 에다 있어. 이제 섞으시는 거예요? 섞어줘야 되는데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맛있으려고 섞을 때 엄마 손. 근데 뒤에 꼬마를 손으로 아주 절묘하게 가렸네. 그럼 나는 몇 년 차인데. 알겠구나. 유기농이라서 유성란이라서 알심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걸쭉하게 만들기 위한 밀가루. 밀가루는 정해진 양은 없다. 너무 많이 벗는데? 많으면 뭐. 근데 계란을 더 넣을 수가 없구나. 괜찘아. 양배추를 더 많이 넣자. 우리도 양배추가 많을 것 같긴 하긴데 반토막 팔면 좋긴 한데.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뭐 주워 먹지 뭐. 이미 좀 많아 보이긴 하네. 좀 수출할까? 아니야. 더 건강하게 먹지 뭐. 반죽이 좀 택도 없긴 한데. 진짜 양배추를 완전 박살을 냈어야 되는 거. 해보긴 했지. 안 해봤으니까. 나는 항상 새로운 요리를 할 때 너랑 와. 저런. 왜냐하면 새로운 요리는 망할 수가 있잖아. 너무 슬프다. 그러니까 너랑 오는. 그런 다음에 너랑 해서 연습해서 아 이거는 좀 괜찮다. 그런 거는 좀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사람과 올 때 그걸 하는 거지. 진짜 나 너무 불쌍하다. 지금까지 꼬치구이건 어떤 요리건
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너랑 왔어. 그러고 보니 그러네. 이제야 깨달아요. 연계출을 안만 생각해도 좀 잘게 했어야 됐을 것 같다. 아 괜찮아, 한번 넣어봐. 괜찮아, 네가 먹을 그럼. 거니까. 나 목살 먹을 거야. 와 근데 이거 반죽에 참치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부숴서 넣으면 튼튼하겠다. 그러니까 참치 자체에 식용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캠핑 갈 때 따로 안 챙겨가지고 하는 것이. 아 이거 내 생각엔 그냥 전이 아니라 그냥 밑반찬처럼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와 지금 지금 아직 익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했네. 아, 이제 얘가 익혀주는 동안 고기를 한번 구워 봅시다. 두 명이 왔기 때문에 세 조각짜리로 나눠. 그만 좀 맞춰. 싸우기 좋은 세 조각. 이럴 거면 두 개 먹다가. 어? 뭐야 근데 왜 내 조각이야? 와, 야 하나 죽을까 봐. 역시 센스 오졌다. 싸우지 말라고. 그러니까. 와 왜 숨겨놨지? 보통 보이게 해놓지 않냐? 그러니까 일부러 괜히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얘는 그걸 감춰놨네. 먹어봐. 야 전 됐어. 안 될 것 같은데? 같이 움직이잖아. 근데 그거 언제 뒤집으려고? 근데 어떻게 뒤집느냐? 아니 바지를 벗겨봐. 뒤집으면 다 부서질 것 같지? 한번 해봐. 어쩔 수 없어, 이거 돌이킬 수 없어. 생각 좀 해보고. 아니 칼 어디 갔어? 야 잠깐만 지금 이거 이제 고기도 황쳐 들어가고 있고 지금. 전도 황쳐 들어가고 있고. 내려왔어야 됐어. 아이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네. 그러니까 카메라맨 한 명. 그러니까. 우리 원래 두 명 스태프 있어야 되는데.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일단 고기를 살려볼 테니까. 야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짧은 거야? 아 해보려는데 안 되고. 오 됐다 야. 오 안 됐는데. 아니야 해보려 했잖아. 그래도 고기는 나름 성공했다. 별다른 양념 없이 굽기만 해도 맛있는 거. 괜히 조상님들이 사랑하는 식재료가 아니었다. 오 잘 살려. 야 속에 익었네. 잘 익었네. 그러니까 자 우선 찍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찍느라 고생하는 네가 완전 뜨겁진 않지? 간 제일 좋아. 딱 괜찮아? 어때? 야 고기 진짜 맛있다. 사실 우리의 주식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놨다는 거. 나도 그거 나도는 한 번도 이렇게 안 집히냐? 뭔가 그 뭔가 무슨 황천의 뒤틀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생겼대. 외계인 시체처럼 생기긴 했는데 먹어서 응원하자. 뭔가 방사능이야? 미래에서 왔다 봤더니 색깔이 몸에 좋은 색깔이잖아 보라색. 보라색 안토시아닌 공부하다 룰루냐고. 보라색 맛 시력이 좋아진다고.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. 이거 마스크 가입하다 사진 올리면 되겠다. 가입해가지고 그 이메일로 먹고 싶은 사람 불러가지고 너랑 오길 참 잘했다는 지금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. 너무 슬프다. 아 근데 맛은 괜찮을 거야. 나 안 먹어봤잖아. 네가 먹을 거잖아. 맞지. 아마다 먼저 황천에 뒤틀린 양배추부터. 그래. 아니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어떤 버섯은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. 모든 버섯은 최소한 한 번은 먹을 수 있다. 뒤틀린 황천의 요리를 먹으며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한다. 진짜 친한 사람들과 있으면 얼렁뚱땅 대충대충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게 된다. 가식과 부담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나는 너에게 이 정도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하며 서로를 시험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다. 어쨌든 걔와 친구 되는 건 실패했다.
잘했다. 일요일에도 일하는 그 남자. 바쁜 현대인이요. 조심해서 가고. 조심해서 가고.